반가워요.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지금 여기 현재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라.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로 썸남녀에게 손 한번 잡아볼까요?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2명은 무조건 나를 미워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문학이 삶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가끔 오해도 해야 이해도 할수 있고 진심입니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또 제가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서 고백할 때에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살짝 귀 대보세요. 네. 지금 썸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썸 타는 썸남녀라고 하나요? 썸 타고 있는 분들이 빨리 좀 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을 용기를 내서 특히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남자분들한테 좀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썸 타고 있는 분에게 옆에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자분이 네나 응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여자분은 당신에게 마음이 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되고요. 또그 마음을 표현하는 여자분이 응 하고 대답을 응이나 예로 대답을 하잖아요. 이때에 또이 사람의 이런 사회성을까지 알아볼 수 있는데, 응이나 예라고 대답하는 여자분은 그냥 평범한 여자고요. 그런데 손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그 여자분이 손을 내밀어서 같이 맞잡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같이 이렇게 맞잡는 여자분은 사회성 있고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썸 타고 있는 여자분에게 손 한번 잡아볼까요? 라고 꼭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노라고 안 된다고 말하면 어때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썸 타고 있는 분에게 손 한번 잡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이 남자분이 여성의 손가락 하나, 이 살결 하나를 엄청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느끼게 하거든요. 손 하나 잡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손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이 여성분의 가치를 엄청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따라서 이 남자분이 자신의 인격까지도 같이 보여주는 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젠틀한 신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썸 타는 분에게 손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라고 꼭 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관계를 진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10명 중에 2명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 사람이 1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2명은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한대요. 또그 중에 2명은 이유도 없이 별로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몇명 남았어요? 2명은 이유도 없이 나에게 비호감. 2명은 이유도 없이 나에게 호감. 그러면 6명 남아있죠. 그러면 자기를 빼면 5명이잖아요. 이 5명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이두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나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불만인 것 같아. 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두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딱 들어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 아시겠죠? 10명이 모이면 두 사람은 또 나에게 이유도 없이 이것저것 사정 따지지 않고 나에게 호감이 있잖아요. 나에게 5명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유도 없이 나를 좋아하는 그 호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관심 없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고요.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무관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좀 그룹을 축소시켜서 5명이 모이면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할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죠? 네. 그 중에 사람을 반으로 자를 순 없으니까 한명 정도는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거. 한명 정도는 따지지도 않고 나에게 호감을 가질 거라는 거.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일단 얼굴 보고 있을 때는 관심 있는 척을 할 거라는 거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관심 가질 사람은 나에게 관심 없는 나에게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 네 사람과 세 사람이겠죠. 나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세 사람에게 나에게 호감 갖는 사람에게 나도 호감을 가지고 이쁘게 베풀 수 있는 거를 베풀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마지막 대목에서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는 게 황금이다라고 했던 사람은 톨스토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선한 일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의 마지막 대목은 10에서 2명의 법칙. 그 용기로 살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문학이 삶에 대하여 행복합니다. 문학박사 손박사였습니다.